한별. 왜? 귀신이라도 봤어?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왜? 내가 죽기를 바랬을 텐데 미안하네, 이렇게 살아있어서. 나한테 왜 그랬어, 한별? 왜 날 죽이려 했어? 내가 그렇게 미웠니? 아니야, 아니야, 난 아무 짓도 안 했어. 내가 그런 게 아니야. 넌 죽었어. 이제 네가 돌아올 땐 없어. 제발 내 눈앞에서 보지 마! 하은별, 너 말도 안 하고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?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. 밖은 위험하다고. 쌤, 나 여기 싫어. 무서워. 나 좀 데리고 아무데나 가줘요.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멀리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데려가줘요. 네? 쌤, 제발요. 정말 어디든 상관없어? 네, 베로나만 없으면 돼요. 가엾은 거 우리 여기 다 버리고 떠나버리자. 이제 날 엄마라고 부르려. 엄마라고. 아무 일 없는 거죠? 다 잘 끝난 거 맞죠? 다 끝났어요. 진술도 잘 마쳤어요. 다 로건 덕분이에요. 또 사라져 버릴까 봐 너무 불안했어요. 정말 다행이에요. 다시는 내 앞에서 사라지지 마요. 심수련,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니? 다른 사람 흉내내면서 남들 속이고 돈 버니까 행복해 죽겠어? 돈 많은 년들은 이래서 재수가 없다니까. 사람들 다 나처럼 살아.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쪽팔리면서. 정두만 대표한테 다 말하겠어. 네가 가짜라는 거. 그람자는 건드리지 마. 아무 짓도 하지 마. 너 그람자 괴롭히면 내 손에 뒤질 줄 알아. 그러면서 왜 주단태 같은 인간을 돕는 거야? 내가 주단태를 도와? 미쳤니?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집에서 잘 살려면 난 주단태가 원하는 걸 해줄 수밖에 없어. 석훈이, 석경이 잘 살고 있지 않아. 학대받고 있어, 주단태한테. 학대? 미스터 백이 개자식이. 감히 니깟게 날 속여. 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너라는 게 소름 끼쳐. 설아 아빠를 죽이고 설아를 사지로 몰고 나애교까지 죽였어. 게다가 아무 죄 없는 로나까지. 매일같이 널 가라마시는 상상을 하면서 버텼어.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신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야.
그럼 입 닥치고 계속 신이나 원망하고 있어. 응? 그거 알아?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그 많던 돈도 석훈이 석경이도 펜트하우스까지 모두 다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네 명 끝날 때까지 감옥에서 부디 처절하게 죽어가길 주답대.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인간이었어. 뭐라고? 너 같은 악마를 몰라본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어. 내 심장을 저주하고 싶을 지경이야. 누가 할 소리. 날 사랑한다며 내 품에 파고든 게 누군데. 너 아니야? 난 너 같은 거한테 단 한 번도 마음 준 적 없어. 처음부터 천서진 넌 내 먹잇감에 불과했다고.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불러대지 마. 천서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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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서진. 어쨌든. 정말 환상의 커플이네요. 뭐? 이제 아빠를 보러 온 거야? 어? 나 없이 니들이 사람 취급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? 니들한테 내 돈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. 줄 돈은 있어요? 아빠 이제 거지예요. 펜트하우스까지 이미 엄마한테 넘어갔다던데. 아줌마도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줌마 청아재단 이사장에서 잘렸어요. 그게 뭐 이제 너랑 난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거죠. 그럼 이제 그 비밀도 지켜줄 이유 없는 거죠? 어린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엄청난 비밀이에요. 그쵸? 비밀 좀 나눠야겠어요. 그래서 국민청원에 올릴까 하는데. 석경아. 주석경. 안 돼. 안 돼. 이제 사태 파악 좀 되세요. 석경아. 안 돼. 석경아. 석경아 자각이 있네. 석경아. 석경아. 안 돼. 보고 싶은데. 우리 빨리 만나요. 나도 로건한테 할 말 있어요. 매장 쪽으로 갈 건데 그리 올래요? 그래요, 그럼.